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오랜 꿈. 에어쇼는 그 열망의 최대치를 실현시켜준다. 에어쇼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공군력과 항공기술을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만의 축제였던 국제 에어쇼 무대에 낯선 이방인들이 등장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 2012년 6월 30일 영국 와딩턴 에어쇼. 우리나라 공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블랙 이글은 8대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영국의 하늘을 수놓았다. 고난이도 기동과 포메이션, 박진감 넘치는 구성. 블랙 이글은 그렇게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국 에어쇼를 한 달에 앞둔 5월 말. 손마이 3천이잖아. 엄마가 가봐. 잔다. 미팅해도. 가자. 머리가 작아. 8명의 조종사들이 영국 에어쇼를 앞두고 벌써 한 달째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 가면서 받아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씩 더 있지? 개인적으로 할 그. 5분 만에 도착한 곳에선 블랙 이글의 전용 비행기 T-50B가 기다리고 있다. 비행을 시작하기 전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의 최종 책임은 조종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조종석에 앉으면 조종사는 세 개의 안전벨트를 맨다. 비행하러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항상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만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배면 비행도 했다가 뭐 물론 프로시도 걸리지만 마이너스시도 걸리니까 조종사가 몸이 항공기에 딱 보정이 정확히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걸린다든지 급기동을 할 때 조종사 몸이 다른 데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몸을 고정시켜주는 거죠, 항공기. 햇빛 가리개와 산소 마스크가 달린 헬멧 역시 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제 현 상태에서는 잘 좀 어둡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실제로 공중 상황에서 그 햇볕이 강한, 그러니까 햇볕 방향으로, 태양 방향으로 그 편대가 진행을 할 땐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행할 때는.
활주로와 비행 방향의 하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항공기와 조종사가 모든 준비를 끝내면 드디어 이륙이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반경은 4.5km, 즉 높이 3km, 지름 9km의 커다란 원통형 공간 안에서 모든 기동이 이루어진다. 대형을 하듯 기체를 뒤집는 배면 비행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특히 힘든 비행이다. 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에선 대대장이 무전기로 비행팀과 교신을 주고받는다. 비행하고 다르게 주변을 경계를 하면서 뭐 조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땀이 나서 눈 속에 땀이 한번 들어가도 눈 깜빡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그 정도 비행이에요. 에어쇼의 형태엔 기동과 포메이션이 있다. 포메이션은 8대의 항공기가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유지하는 비행이다. 쐐기 모양의 웨지, 다이아몬드, 오각형 모양의 펜타, 별 모양의 스타, 독수리가 나는 듯한 이글. 두 대의 비행기가 거꾸로 마주보며 비행하는 칼립소 패스. 스크류 롤은 한 대가 나머지 비행기 주위를 나선형으로 돈다. 한 대가 편대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는 구스는 마치 거위의 긴목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찔한 교차 비행, 디징 브레이크. 급 강하 뒤 바로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다운워드 밤버스트. 두 대의 비행기가 상공에 하트 모양을 그리면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와 꽂히는 큐피드의 화살까지. 한 시간여 만에 24가지 기동에 대한 비행 훈련이 모두 끝났다.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딱
헬멧이 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조여지고 있다 보니까 자국이 보통 오래 가는 사람 한 두세 시간도 가고요. 뭐 답답하고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 직업병처럼 이제 예, 조종사만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자국이기 때문에. 오전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영국 에어쇼에서 선보일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다. 영국에선 비행 규정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해진 기동과 구성을 바꿔야만 한다. 조금 줄여야겠네. 그 처음에 있는 그 행사장보다 약간 더 안에 들어갔고 스피다, 유로스 이렇게 약간 들린 거 허용하면서 그대로 다시 라이브 라이브스나 스모커드는 한 안 하는 게 어때 여기? 네, 그건 피고 피는 게 더 힘들어. 특히 영국의 하늘엔 구름이 많다는 것이 큰 제약이다.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문제. 근데 영국에서 안 되는 거지. 영국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지.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에어쇼용 항공기 9대를 영국까지 공수하는 일이다. 블랙이글의 전용기인 T-50P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특수비행에 맞게 개조한 것이다. 저속부터 초음속까지 모든 영역에서 안정된 편대를 이루며 급기동이 가능한 훈련기다. 50B가 경락고에서 나오고 있다. 영국으로 공수하기 위해선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해는 본체와 엔진, 날개 등 모두 10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분해된 날개는 안에 들어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저 화물기 안에서 이렇게 흉으로 발생되면은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제거를 최대한 많이 합니다. 분해는 T-50B를 제작했던 전문 인력들이 맡았다. 분리된 조각들마다 번호가 매겨진다. 거기서 재조립해가지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뜯은 그대로 뜯었던 그 위치 그대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 그쪽에서 봤을 때 이걸 열었을 때 이 항공기 혹이 난 바 있는 부속을 그대로 갖다 끼울 수 있게끔 저희가 챙겨 보내줘야 돼요. 한쪽에선 T-50B의 엔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숙달된 전문가 5명이 꼬박 두세 시간을 매달려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힘든 일이 없는데? 꼬도 넘기면 아니야? 되지 않네. 한 대만 분해를 하면은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 이틀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릴 건데 지금 동시에 이제 여러 대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50명의 전문 인력이 T-50B 9대를 분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여일. 하지만 공항까지 운송하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수 제작된 13m짜리 커버를 씌우고 원주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이송하는 특수 작전이 시작됐다. 15m 트레일러 9대와 호송 차량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이송 작전이다. 티-50B의 항공 운송엔 전세 화물기 8대가 동원됐다.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공군이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둔 순간이다. 블랙이글의 역사는 공군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한국전쟁 직후 처음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미래를 꿈꾸던 공군은 1967년 블랙이글스를 창설한다. 하지만 그 후 항공기 노후화로 활동이 중단됐다가 1994년 부활했고 2008년부터는 공군의 수건이었던 국산 훈련기로 특수비행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은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며 자부심이다. 영국 요크셔주의 와딩턴. 이곳에 있는 공군기지가 와딩턴 에어쇼가 열리는 곳이다. 에어쇼에 참가하는 팀들이 직접 항공기를 몰고 도착하고 있다. 참가팀들 대부분이 유럽과 러시아, 중동의 국가들이다.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T-50B를 먼저 보내고 민간 항공편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시간 이제 실감이 나죠. 아 진짜 왔구나. 네. 기분은 좋네요. 날씨가 벌써 뒤 구름이 꽉 껴갖고 걱정도 되고. 블랙 이글에 대한 현재 언론의 관심은 예상 외로 높았다. 새로운 참가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블랙 이글 조종사들은 현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올해 와딩턴 에어쇼엔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18개국이 참가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레드 에로우스는 세계 최고의 특수 비행팀이다. 당연히 이번 에어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와딩턴 에어쇼 첫 참가를 환영하며 레드 에로우스가 블랙이글을 초대했다. 레드 에로우스는 창설된 지 95년을 맞는 오랜 역사를 가진 팀이다. 그에 비하면 블랙이글은 신생팀이나 다름없다. 조촐한 환영 행사가 끝난 뒤 레드 에로우스 조종사들이 시범 비행에 나섰다. 세계 최고의 특수 비행은 어떤 수준일까? 그동안 인터넷 동영상으론 여러 번 보았지만 이렇게 바로 눈앞에선 처음이다. 관제탑의 이륙 허가가 떨어지고 레드 에로우스의 시범 비행이 시작됐다. 빅 에로우 편대 비행 뒤에 이어지는 넓은 원을 그리는 비롤 묘기. 그리고 두 대의 항공기가 부딪히는 듯한 교차비행.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나온다. 레드 에로우스의 최저비행 고도는 30m.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낮다.
평야지대가 많은 영국이 가진 레드 에로우스의 이점이다. 정면에서 진입한 항공기가 일제히 솟구쳐 오르는 빅토리 브레이크로 레드 에로우스는 시범 비행을 마무리했다. 좀 틀리네요, 방식이. 네. 저희는 이제 교착 이동할 때 좀 약간 고도 지형 때문에 높여서 하는데 여기는 거의 바닥에 붙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더 이렇게 스릴감이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다르네요. 정말 다시 봐도 정말 잘하는 팀이고 많이 배워야 될 게 있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에어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조립을 마친 T-50B가 모습을 드러냈다. 야, 됐어. 수업. 오케이. 내일은 블랙이글의 평가 비행이 있는 날. 이곳에선 정해진 기준에 합격해야 비로소 에어쇼 참가가 허락된다. 매번 비행에 앞서 정비사들은 정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하게 비행기를 점검한다. 아주 작은 이상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기지를 사용하는데 영국 기지에 있는 그 나무라든가 지형 지문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지금 항공기를 지금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땅이 아니고 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도 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르다 보니까 아주 열악하지만 열악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여기 영국에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비행을 앞두고 블랙이글 조종사들이 와딩턴 기지 측에 브리핑을 받고 있다. 나라마다 또 공군기지마다 비행 기준과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I would recommend if you have any problems with your aircraft, any problem, any mechanical problems, if you are feeling sick, anything airborne, if you have any problem, say mayday. 용어나 용어 사용이나 의미가 약간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캐치해가면서 메모해서 실제 비행할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행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비행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는 동안 밖에선 비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시간의 에어쇼를 위해서는 3,000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 낯선 곳이라 연료를 넣는 것 하나도 애를 먹는다. 아, 저희 한 공군에 쓰는 거하고 틀리게 예. 낮은 포지션이 좀 안 맞아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비행용 연료 주입이 끝나고 다음은 스모크용 연료를 넣는다. 오케이. 지상에서 봤을 때 관중들을 위한 색깔이 나온 컬러 스모커라든가 여기는 좀 흰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박진감 있는 연출을 위하여 이런 오일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연료 보고 파고 런업, FCF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이 마음 놓고 영국 상공을 날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종사들이 평가 비행을 위해 항공기가 있는 경납고로 향하고 있다. 어떻게 잠은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반갑죠, 비행기. 해외에서 비행을 한다는 게 제가 직접 조종을 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되게 설레이고요. 오늘 비행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영국으로 분해에 실어 보낸 이후 조종사들이 T-50B를 타는 것은 거의 한 달 만이다.
한 달 만에 앉아보는 도장석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제 비행기. 블랙이글의 리더 전욱천 소령은 차분하게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아,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네,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군으로선 처음으로 외국의 하늘을 날아본다. 그것도 공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비행이다. 오늘을 준비해온 모든 사람이 긴장한다. 오늘은 특히 멋진 비행보다 이곳의 규정을 지키는 안전한 비행이 우선이다. 50B가 활주로로 들어섰다. 관제탑에선 활주로에 방해물이 있는지 또 항공기의 이륙 방향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브레스나 모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고 블랙이글의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와딩턴 기지에서 요구한 기준은 관중석으로부터 230m 간격을 넘지 말 것, 그리고 최저 고도는 100m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스모크와 롤링, 그리고 포메이션의 체인징 타이밍까지 시작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대대장은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기동 중에도 날씨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T-50은 특히 날개가 커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구름이다. 구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동을 하는 상공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날 처음에는 높은 하늘에서 쇼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낮아져 중간에 고도를 낮춰야만 했다. 수직 기동을 하게 되면 이 구름,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구름 속에 진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가 구름이 낮으면 수직 기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평 기동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그 과목들이 제한을 받는 거죠. 블랙이글의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관제탑에선 평가사들이 블랙이글의 비행을 평가하고 있다. 블랙이글은 이곳의 안전 기준을 만족했을까?
And now that they're here and I've seen them operate, I'm satisfied. They're very professional. They look excellent. I've got no problems. Well, I was really excited to see them. I'm a bit of a plane spotter myself. I was really impressed when I saw them, and I was very excited for them to come here. And they looked really good. Yeah, they looked amazing. 블랙이글의 비행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와딩턴 에어쇼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팀들이다. 영국 레드 에로스 팀에서도 블랙이글의 비행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포메이션이 really tight and we're really spotting that. It's just like watching the red arrows just with black aeroplanes. It was good. 평가 비행이 예선이라면 에어쇼는 본선이다. 적막한 숙소에서 조강희 소령은 5살 된 딸의 사진을 본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어요. 네. 어제쯤 되니까 이제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 근데 애는 아직 아빠 뭐 어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잘 모르니까 영상 통화에도 다 장난만 치고 아빠 잘 안 봐주려고 했다. 역시 나오니까 참 빈자리가 크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생각 안 할 줄 알았더니 지나니까 또 생각 안 해요. 빨리 가서 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큰일이니까 일단 먼저 접어두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6월 30일 시민들의 축하 퍼레이드로 와딩턴 에어쇼가 시작됐다. 1995년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는 와딩턴 에어쇼는 영국 공군 최대의 에어쇼다. 에어쇼가 열리는 와딩턴 공군기지.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매년 와딩턴 에어쇼의 관람객은 이틀 동안 15만 명이나 된다. 올해 와딩턴 에어쇼엔 14개국에서 92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행기의 굉음과 속도는 지상 최대의 볼거리임에 틀림없다. 에어쇼의 기원은 공중전투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벌이는 동작들을 조금 더 박진감 있고 스펙터클하게 만든 것이 에어쇼라고 할 수 있다. 오전에 참가한 영국 레드 에로스 팀. 세계 최강 팀인데다 홈그라운드인 만큼 역시 기대했던 대로 멋진 쇼를 선보였다. Short diamond, and this is the short diamond roll. Diamond in, out, roll in, out. Italy's Prece Tricolori team.
삼색 화살이라는 뜻이다. 프레체 트리콜로리는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연기를 뿜으며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쇼를 선보였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아졌다. 블랙이글의 비행은 오후에 잡혀있다. 급기야 폴란드 팀이 기동을 하는 동안 비가 쏟아졌다. 폴란드 팀은 가까스로 쇼를 마쳤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행히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하지만 오후 날씨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가 문제다. 저기서 일로 오는 거 같아. 400, 600 비트 구름이 한 방울 한두 방울씩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나가면 또 그때 시간대에 그러니까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선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상 예보는 좋지 않다. 한두 방울 지나가면 그 시간대는 어차피 오늘 오후에는 예보가 떠서 보는 좋기 때문에. 거는 당연히 보는데 네, 네. 뜨기 전에 크리티컬한 장애가 있으면은 뜨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예 비행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정하기 힘든 건 아니고요. 이제 오후의 예보 자체가 현재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좀 비행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결정 현재로는 뭐 딱 뭐 왜냐하면 계속 그 기상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뭐 가자 말자 이렇게는 얘기 못 드리겠고요.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오후 2시 거짓말처럼 날이 갰다. 이렇게 영국의 날씨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만큼 변덕스럽다. 항공기에 묻은 비와 먼지를 말끔히 닦아내며 블랙이글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종사들은 검은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플리스! 디버! 과연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을까? 이곳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다. 헬멧에 가려 보이진 않지만 이륙을 준비하는 조종사들의 얼굴은 모두 상기돼 있었다. 이륙 준비를 마친 블랙 이글이 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된 높이까지 올라간 블랙이글은 날씨와 항공기, 연료 상태를 돌아가면서 점검한다. 그리고 이륙 3분 뒤 쇼가 시작된다. 첫 시작은 가장 넓은 대형으로 웅장함을 보여주는 빅 에로. 다음엔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떠올랐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비행기가 한 대씩 꼬리를 물고 날아오르는 트위스트 롤은 영국 하늘에 무지개를 수놓는다.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돌진한다. 그러다가 비행 중인 편대의 한가운데를 뚫고 솟아오른다. 나머지 다섯 대의 비행기는 쐐기 모양의 웨지 포메이션을 구성한다. 넉 대의 비행기와 두 대의 비행기가 교차하는 가드 버튼. 넉 대가 겹쳐서 비행하는 에셀론 리뷰더, 거의 완벽하다. 이때 항공기 간의 거리는 1.5m밖에 안 된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구사하는 블랙이글의 포메이션 구성은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두 대가 수직으로 마주보며 비행하는 동안 뒤에 따라오는 두 대가 나선형으로 비행하는 더블 헬릭스는 최고 난이도의 기동이다. 에어쇼의 기동은 항공기의 성능을 최대 한계치까지 활용한다. 블랙이글의 기동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 더블빅 포메이션으로 높이 솟아오른 편대가 가드 버틀로 내리꽂힌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커다란 하트가 그려진다. 두 대의 항공기가 하트를 그리면 스모크가 사라지기 전에 나머지 한 대가 큐피드의 화살이 되어 날아간다. They were very good. Very good. Expect to see them more in the Wellington and near the events. I hope so. Yes, I'm going to the international air tour at Fairford next weekend, so I'll be seeing them there. I'm looking forward to it. I think we're brilliant. Absolutely brilliant. Wow, the formations were just so accurate. They were just really spectacular. Yeah, I love that. Brilliant. I thought they were very good. I thought they were better than the Saudi Arabian one. No, they're very good. It's quite impressive. I like the fact that they had red, white and blue as well. Please one final countdown. Six seconds into. 24분 동안의 에어쇼를 무사히 마치고 블랙이글이 지상으로 돌아왔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내렸다. 고생했다. 날씨가 도와줬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날씨가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기동 중 구름이 몰려와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다. 상기된 조종사들의 얼굴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서야 안도감으로 바뀐다. 영국의 구름은 한국 구름보다 더 센 것 같고요. 아, 매우 영광이죠. 네.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이때 대회장에서 같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임무 완수해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리더로서 참 우리 팀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블랙 이글의 성공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 공군의 우수성과 동물의 기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이고 또 우리 블랙 이글 팀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T-50을 조종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전 세계에 높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친 워딩턴 에어쇼가 끝나고 참가팀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디스플레이 경연은 각국의 베테랑 조종사로 이뤄진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에어쇼의 구성, 규정 준수 여부, 관객 호응,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We're to make a few awards for the prizes for both the most accurate and polished flying display and third place for that goes to the Royal Air Force Chinook. 낯선 비행 환경과 시차 적응, 지원상의 어려움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한 블랙 이글의 도전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워딩턴에서 350km 떨어진 페어포드 공군기지.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리아트 국제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다. 1971년 시작된 리아트 에어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다. 2003년엔 535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에는 42개국에서 2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했다. 이곳에서 블랙 이글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노병들이 블랙 이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Yeah. 80이 넘은 나이에 이 영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도 전쟁의 폐허로 기억되고 있다. They weren't born when we were out in Korea, were they? No, no. From North Korea in 1953, we came back to Seoul. Seoul was flat. Absolutely devastated. There wasn't a building standing. I think the only building was the main building in Seoul. The government building in Seoul. But that was in ruins anyway.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영국까지 와서 지금 오늘 비행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늦었지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formation of the Black Eagles.
리아트 에어쇼엔 많은 한국 교민들도 응원을 나왔다. 영국 하늘을 나는 조국의 공군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일 것이다. 7월 7일 22만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블랙이글의 비행이 시작됐다. 와딩턴과 마찬가지로 구름 높이가 낮아 블랙이글은 이번에도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을 그동안 자체 개발한 기동과 훈련으로 극복했다. 50B의 성능도 안정돼 있어 항공기 대수를 많이 동원하는 유럽 스타일의 에어쇼에서도 다양한 기동이 가능했다. 기동과 기동이 연결되는 타이밍은 5초에서 10초 사이. 10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나갔다. 그리고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영국의 하늘에 커다란 태극이 수놓였다. 더 멋있어 보이고 너무 자랑스럽고 애국심이 막 절로 더 일어나고요. 너무 한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래요. 변변한 전투기 한 대 없이 시작한 우리 공군에 블랙이글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들의 선전을 격려하기 위해 공군 최고 지휘관이 현장을 찾았다. 모두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고생 많고 정말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블랙이글. 사실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외국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땅에서 우리가 참 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뭐 비행도 보통 비행이 아니고 우리 참 에어쇼 팀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참 정말 멋지게 비행하는 그 모습이 총장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좋다. 그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아트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한꺼번에 수상했다.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행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블랙이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어왔던 블랙이글. 불의의 사고로 대원을 잃은 아픔을 사기며 블랙이글은 우리 공군의 자부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이제 블랙이글은 우리의 하늘을 세계로 넓혔다. 우리의 항공기와 우리의 조종사들은 선진국들만의 무대에서 당당히 날아올랐다. 블랙이글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 속 그곳을 향해서 저기 하늘 가까이.